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독입니다. 오늘 리뷰를 할 제품은 제 앞에 있는, 푸마 울트라, 프로 케이지 제품입니다. 울트라는 푸마에서 말하는 제품으로는, 경량화. 그래서, 제품이 추구하는 바가 이 울트라인 경우에는, uncatchable speed.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 스피드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 태그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게, 경량성, 그 다음에 스피드, 그 다음에 골 결정력. 경량과 스피드와 골 결정력 이 세 가지 중에서, 경량과 스피드는 서로 연관성이 있긴 한데, 골 결정력,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니시라고 되어 있어요, 피니싱. 그러니까, 라이트, 스피드, 피니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니싱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피니싱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냐,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품은 지금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 울트라 프로 케이지 제품을 리뷰를, 한 것 같은데 없어서 영상을 찾아보는데, 제가 제 채널에 무슨 영상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리뷰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리뷰를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제품을 갖고 와서 리뷰를 좀 하게 되는데, 갑자기 리뷰를 하게 된 계기는 신발이 예뻐서예요. 그러니까 TF는 항상 관심 있는 제품이고 TF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스터드가 달려있는 것보다 TF는 웬만한 인조구장에서는 항상 발이 편하기 때문에 좋은 TF 하나를 만나게 되면 사실상 축구에 대한 고민, 실착 축구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아슬레트나 C3나 이런 제품들이고 다만 이제 여기에 삼선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스워시 로우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푸마 빅헤드 로우가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서 아직까지도 뭐 한 10년 가까이 지금 일본 파로카스를 빼고 나면 그 못 찾고 있어서 좀 속이 상한데 그래서 이제 TFA가 푸마나 뭐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나올 때마다 늘 관심을 가져요. 근데 나이키는 뭐 어쨌든 최근 한 10년간 제가 봤던 모든 나이키의 TFA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착화의 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신을 수가 없고 아디다스는 코파 라인에서 그나마 그 다음에 뭐 리셀일 경우에는 제가 리셀 인조 가죽으로 된 제품을 신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제품은 뭐 그래도 웬만큼 신겠다 하고 신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천연 가죽을 기반으로 하는 그것도 이제 캥거루 가죽 기반으로 하는 TFR을 나올 때마다 테스트를 해보지만 사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입했던 게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이 코파 18.1인가 TF인데요 그나마 이 제품은 그래도 뭐 발보리라는 이런 데서 착화가 뭐 불편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홀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말고는 크게 착화에 뭐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지난번 라이브 때도 보여드렸던 X18의 그 플러스에 울트라 부스트 풀레인지 TF화를 산 이후에는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신어서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안 사게 되는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땅치가 않고 새로 구입하는 게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이런 그 카피탄 제품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리뷰도 결국 하게 됐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로케이지는 뭐 말씀드렸듯이 소두에 신발 자체가 너무 예뻐요. 빨간색으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빨간색을 제가 워낙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나오고 나서 혹했죠. 제품이 뜬 걸 보고 무조건 일단은 한번 신어봐야겠다 하고 지금 제품을 빌려와서 발을 신어보고 그 다음에 신어본 총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리뷰를 간단히 해볼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리뷰를 할 때는 실착을 많이 할 수 없는 여건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을 다 구입을 해서 실착을 리뷰까지 할 수 있는 여건 되질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때 왜 실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실제 착용했을 때 어떻냐 하는 거를 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리뷰어가 실착을 해서 좋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각 개인들한테 보시는 분들한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뷰어가 잘 맞고 잘 좋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뷰어가 좋다고 한 제품의 일부 제품이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직접 신어봤더니 좋아서 사서 저 리뷰어가 좋다는 제품이 괜찮다고 해서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대략 나에게도 대부분은 괜찮더라, 그런 등식을 성립시킬 수는 있는데, 그거는 다만 저희 리뷰어를 오랫동안 봐가시고 저희의 리뷰어가 착용 습관, 착화 습관, 선호 습관, 선호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사전 전제되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만약에 시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상 실착의 영상은 영상미 자체로서 보여드리는 거에서는 풍부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몇 개 될지 몰라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슬레타를 실착을 해서 아슬레타가 인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C3 같은 경우는 뭐 꽤 하지만 뭐 그 전에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던 제품 중에 뭐 아스다도 그렇고 뭐 몇 가지 좋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반드시 실착을 했기 때문에 좋은 반응, 그러니까 실제로 구입해서 이거 괜찮다고 한 느낀다는 이런 그런 경우가 반드시 이제 연결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저희 쪽에서 보더라도 리뷰를 하면서 실착을 사실 못 해보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실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품을 구입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들을 뭐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감당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카피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착을 못한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트루 테나시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제품에 대한 특성이 어떤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그런 거죠. 어떤 제품에 이 어떤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제작이 돼서 런칭이 되고, 그러면 그 제품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느냐 하는 거를 알려드리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리뷰한 걸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신어보시면 돼요. 가서 직접 신어보시고 구입의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리뷰, 레플리칸 TV가 하고 있는 리뷰 대부분은 어쨌든 간에 다 타 채널과는 다르게 제품에 대한 특성을 최대한 알려드리는 거, 해석을 해드리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어쨌든 실착을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서부터 못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울트라는 이미 울트라 1이 최초 나왔을 때 여기 사용되고 있는 소재, 어퍼 소재가 프랑스의 샤마텍스사의 매트릭스 소재를 기본으로 하는데, 푸마에 제공된 소재는 매트릭스 에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근데 이 매트릭스는 이미 아웃도어 제품, 신발 뭐 이런 여러가지 기존에 사용되는 소재고, 그 소재를 푸마가 축구화에 적용을 했다 그거고, 그 다음에 적용을 했는데 그럼 왜 이 매트릭스 소재를 축구화에 적용을 했느냐, 매트릭스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그게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여기 매트릭스 에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거를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첫 번째, 멀티존 우븐 어퍼다. 그 다음에 이게 익스트라 라이트다. 굉장히 가볍다. 그 다음에 뭐, 엑셀런트 서포트다. 그 다음에 풀 카본 튜닝이다. 그 다음에 뭐, 브레스블 하다. 그 다음에 익스트림 어블라이전 레지스턴스다. 그러니까 마찰력, 내 마우스에 강하다. 그 다음에 뭐, 익스트림 컴포트다. 굉장히 편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여기에는 이제 카본과 케블라 두 개의 섬유가 일반적인 그 화학 우분 소재들과 같이 직조가 되어 있는 구조고, 표면으로 만져보면 까칠까칠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대개 보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탄소 섬유, 다시 말하면 카본, 케블라인가요? 케블라 소재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매트릭스 에보가 아닌 매트릭스 프로입니다. 매트릭스 프로는 매트릭스 에보 제품과 저희가 비교 리뷰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매트릭스 에보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카본 아라마이드, 그러니까 카본 섬유는 기본으로 들어가죠. 케블라가 빠져 있어요. 하나가. 아, 그러니까 카본이 빠져 있고 케블라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아마 이게 노카본일 거예요. 아마 프로는. 자, 그러면 카본이 들어가 있고 케블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카본이 빠지고 케블라가 들어가 차이가 뭐냐? 역시 이제 그 내구성, 인장 강도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케블라는 뭐 푸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축구화에서 이미 테스트가 된 지는 30년 가까이 됐어요. 30년 전에 나온 제품이 케블라를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에 대한 특성.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케블라를 어느 회사에서 푸마에 제공했느냐. 필라도 마찬가지죠. 필라도 토네이도 제품인가? 그 베론이는 아카다가 신고 나왔던 거라서 유명해졌던 제품에 보면 그게 이제 풀케블라 소재죠. 풀케블라 소재인데 케블라 소재를 쓰는 건 일단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인데 내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축구 공과의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블라이전 레지스턴스라 해서 마찰에 대한 내마모성에 대한 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뛰어나다는 거죠. 뛰어나다는 건데 이 매트릭스 프로 제품이 놀랍게도 이 1세대의 울트라에서의 그 표면 소재에서 단순하게 카본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그 코팅 방식, 표면 코팅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매트릭스 에보천이 우분 상태로 그대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프로에 들어와서는 매트릭스 프로에서는 여기에 코팅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립 컨트롤 프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푸마 쪽에서 보면 모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모순점이 결국 이 매트릭스 소재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아웃도어 쪽에 사용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멀티존 우븐 5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그 우븐 5가 섬유를 코팅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축구화들은 우븐천이 있으면 그 우븐천 직조되어 있는 기존 패브릭 위쪽에 코팅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면을 갖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푸마 에보 매트릭스에서는 매트릭스 에보에서는 그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노출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브레스빌리티, 즉 이 신발 안쪽과 내부와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섬유, 여기에 보이는 여러가지 색깔의 형태의 섬유들이 섬유 자체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섬유와 섬유를 그냥 엮어버리면 그 자체로 섬유 사이에 있는 직조 구조에서 브레스빌리티가 확보가 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구조의 그 섬유의 기본적인 통기성이 어느 정도 천 자체가 이 패브릭 자체가 갖고 있는 통기성이 자연 확보가 되도록 했던 구조였기 때문에 그립 컨트롤의 부분을 요 앞쪽에 부분 조그맣게 처음에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 진화된 2세대 3세대로 오면서 지금 이게 아마 1.2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이것만 해도 1.3%인데 3에 와서는 소위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것들이 신발 전체 다 도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발 외부에서 보면 이게 반짝반짝거리듯이 굉장히 이 반짝이던 신발이 예뻐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때 보면 굉장히 투박해 보였던 데 비하면 굉장히 예뻐졌고 광이 나고 그러면서 신발의 전체적인 모양새 만듦새들이 상당히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제품이. 근데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어퍼 자체가.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 매트릭스가 최근에 만든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 그러니까 매트릭스 프로라는 원단, 매트릭스 소재의 원단을 잘라서
축구화에 사용하도록, 아니면 일반 등산화라든 이런 데 사용하도록 만드는 원단이 기본적으로 어퍼 하나를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 그 어퍼당 무게가 10g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의 무게, 예를 들면 이게 스터드 있는 모델인 경우에, 이 제품의 스터드 있는 모델인 게 3.1인 경우에 무게가 지금 울트라인 경우에 165g이죠. FG 정도 기준에. 근데 165g이 어퍼, 순수하게 어퍼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가 10g이면 나머지 150g에 해당되는 거는 끈이라든지 밴드라든지 뭐 아니면 이 플레이트라든지 스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라이닝 힐 쪽에 들어가는 라이닝의 무게라든지 뭐 패딩의 무게 이런 것들 이제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퍼 소재 자체는 어퍼당 무게 10g을 유지하는 게 이 매트릭스 소재 기본 특징이기 때문에 신발의 무게를 경량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무게가 적게 나간다, 그리고 패브릭 자체가 얇다, 우븐 패브릭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걸리는 문제는 내구성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카본, 뭐 케블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 게 이 이제 매트릭스사, 프랑스 그 샤마텍스사가 개발한 매트릭스의 기본 특징이고, 이 기본 특징에서 그러면 왜 카본이나 케블라를 집어넣어서 얻는 이점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축구화에 개발된 게 아니라 아웃도어 쪽에 개발됐기 때문에 등산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나무, 가지, 흙, 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퍼 표면에 마찰을 피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 내마찰성, 그래서 이게 익스트림 에블라이전 레지스턴스라고 얘네들이 부르는데, 표면이 어떤 소재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가죽이나 아니면 인조 가죽 어퍼보다는 가죽 자체 손상, 다시 말해서 어퍼의 손상이 적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축구공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축구를 해서 여기가 많이 공이 어퍼 공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어퍼의 외향상 변형이 적다는 그런 강력한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소재인 건 틀림없어요. 얇으면서도 내구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울트라의 무게를 160g대로 맞출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러한 거 말고 그러면 또 뭐 있냐, 울트라 첫 번째 나왔을 때도 역시 카본과 케블라가 주는 소재 특성, 그러니까 고탄성이며 고강도로 지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성과 고강도를 확보를 하면, 우리가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축구화는 직선 방향뿐만 아니라 옆방향, 방향전환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많이 이루어지죠. 그 때, 신발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과 발의 움직이는 방향이 동일선상에서 같이 움직여졌을 때 에너지 손실이 적다. 운동역학적으로 손실이 적다. 에너지가. 그러면, 그러한 방향성을 할 때, 신발이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확히 그 방향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움직여주면 발에 전달이 돼서 예를 들면 신발과 발이 어긋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을, 최소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배되는 부분들을 어퍼가 이 잘 지지만 해주기만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손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에 강하게 전달이 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힘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신발과 발이 따로 놀게 되면, 제가 그 팬텀 GT에서 주로 느끼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면서 신발의 운동성을 향상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케이지인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기본 소재, 물론 여기에는 카본이 빠지고 케블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신발을 보면 굉장히 그 통기성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렇게 안쪽에서 비춰보면 이 카메라에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이 비치는 도록 만들어졌으므로 어퍼가 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카본을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볼 컨트롤성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TFI인 경우에는 맨땅에 흙이라든지 아니면 천연잔디에서의 잔디나 흙의 영향을 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여기서 카본을 드러내고 케블라만 유지시키도, 그 다음에 실내 풋살장인 경우에는 사실 물에 젖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물론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립 컨트롤을 해서 통기성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다 통기성 반대는, 예를 들면 이런 코팅들은 결국에는 방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축구화들이 지금 이, 그, 약간 잘못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도 지금 매트릭스 프로인 경우에도, 브레스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원사 자체를 코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푸마 쪽에서 추가적으로 스피드 컨트롤, 그립 컨트롤이라는 걸 여기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예를 들면, 방수성 같은 거는 컨트롤, 코팅을 했기 때문에 증가되지만, 브레스빌리티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 그니까, 물론,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매트릭스 프로의 소재 자체는 그렇다고 지금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푸마가 그립 컨트롤 프로를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실 브레스빌리티를 기대하긴 없죠. 대신에, 얻는 거는, 푸마 쪽에서 얘기하는 그립 컨트롤. 여기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공의 표면이 닿으면 이렇게 딱 느끼게도 이게 마찰성을, 그립 같은 것들을 형성하도록 매끄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미끄러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듯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립 컨트롤성이라는 건데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확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어퍼 자체가 주는 그 옵티멀 서포트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소재가 갖고 있는 강도대에서 신발이 발 안쪽에서 딱 착화가 되기만 하면 흔들림 자체를 최소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의 나이키 플라이 와이어인데 그 와이어를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섬유 자체에 와이어에 해당되는 섬유를 다 케블러 섬유를 포함시켜버렸기서 직조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높은 지지성을 만든다 이거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축구 안쪽에 패딩 같은 경우는 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대신에 패딩이 아니고 라이닝이 얇게 되어 있고 패딩이 전혀 없습니다. 패딩이 있는 부분은 신발 뒤쪽 힐 쪽에만 요렇게 만져보면 도톰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갖고 있는 특성은 요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솔도 사실 크게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드솔에서도 특별한 점은 없어요. 그럼 이 축구화의 특별함은 뭐가 만들어주느냐 이 두툼한 미드솔이죠. 미드솔과 그 다음에 아웃솔인데 아웃솔은 이 정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고무창에 의하면 사실은 일반적인 풋살장에서는 그립성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창으로 하얗게 보이는 이 중창 부분의 두께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 소재가 주는 그 쿠션 느낌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발 자체가 우리가 실착을 할 수 없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볼 컨트롤성이 어느 정도이냐 이건 알 수 없지만 이 제품인 경우에 기본적인 풋살화로서의 특성은 다 갖추고 있고 대신 신어보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중족부 쪽이 여기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고탄성에다가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발을 강하게 홀드합니다. 근데 여기를 강하게 홀드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쨌든 성형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 푸마 제품은 이 퓨셔도 마찬가지지만 요 울트라 제품도 마찬가지고 락다운을 하기에는 락킹 구조가 기본적으로 여기가 신으면 여기에 그 락다운을 시키는 이 패딩 처리가 돼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처럼 자신의 발에 딱 맞게 신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가 신발을 딱 신게 되면 항상 힐 쪽이 그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를 신은 것처럼 굉장히 그 단단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홀드성이 높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힐컵이 높은 안정성을 가지는 건 좋은데 TF화 치고는 지나치게 이쪽 부분이 단단한 느낌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느낌은 사실은 이런 카피탄 같은 제품을 신었을 때랑은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우선 어퍼 소재가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 그 다음에 미드솔이 주고 있는 두툼함과 쿠셔닝 이런 것들 때문에 신발을 신게 되면 구조적으로 봐도 우리가 스니커즈를 보는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색깔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광택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서 사실 TF화로서는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육안으로 보기에는 좋은 제품에는 틀림없고 그럼 사용된 소재도 굉장히 스포츠의 과학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경량성, 뭐 브레스빌리티, 그 다음에 뭐 그 어블라이전 레지스턴스라든지 옵티널 서포트라든지 얘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뭐 엑스트라 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울트라 라이트라든지 이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다 갖추고 있어서 신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조 자체로만 보면 신발이 주는 성능이 대강 어떨 거라 하는 것들이 예상이 가능해요. 다만 성능이 어떻게 예상되느냐와 우리가 실제로 착용했을 때 착화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발이 불편하면 신을 수 없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걸리는 부분은 과연 이거를 실착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고무, 그러니까 TF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러버가 외부에 돌출이 돼 있을 경우에 돌출된 부분에 공이 접촉이 되면, 터치가 되면, 개인의 발이 직접적인 터치에서는 어쨌든 그게 저하가,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이 신발이 실제로 신었을 때 컨트롤이 되거나, 소위 말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이 개입도가 얼마나 낮게 설정이 되어있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신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단순 리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에서는 뭐 신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신발, 그러니까 이 끈이 있긴 하지만 통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신발인 경우에는 항상 이 조형과 그 다음에 개인들이 발 모양이 잘 매치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고, 이 울트라의 프로 케이지 제품을 선택을 하실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고유의 라스트와 개인의 조형이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 축구화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화가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린 거에 추가로 해서 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 제품을 실제로 신어봐서 발볼이 좁지 않은지 본인에게, 그다음 발볼을 맞췄을 때 아니면 길이가 희생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 힐 쪽이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한 감이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컨트롤하는 거는 구입을 하고 실제 신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신발 자체가 주는 외관상의 디자인, 그 다음에 신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그 특징,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잘 알려드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 가서 신어보신 다음에 이 신발의 편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케블라가 들어가 있고 한 소재가 얼마나 실제에서는 단단한 느낌을 주냐면, 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굽혀보면 얇은 소재이긴 하지만 이 소재가 이 케블라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발쪽으로 굽히는 있는 부분에 섬유의 탄성이 확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 생각보다 얇긴 하지만 생각보다 섬유 자체가 갖고 있는 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실착을 매장에 직접 가서 신어보신 다음에 꼭 구입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본인의 잘 발에 맞다고 하면 뭐 평균적인 우리가 그 풋살장에서 풋살을 즐기는 용도로는 굉장한 내구성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제품으로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 틀림없어요. 이 제품은 내구성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어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 신발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